네, 안녕하세요.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미드라이너로 활동 중인 제카라고 합니다. 네. 일단은 비행기를 장시간 이제 탔었는데, 이제 어젯밤에 도착했었는데, 사실 비행기 내에서 좀 잠을 많이 잤어가지고, 도착하고 나서도 잠을 그렇게 자진 못했는데, 뭔가 시차 적응에는 좀잘 적응하는 편이었어가지고,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라인전 부분에서 AD 챔피언들이 많이 너프를 먹어서 AP류 챔피언들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플레인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하지만 전반적인 게임의 메타 자체는 변한 게 없다 생각해서 그 환경 때문이라도 뭔가 AD 챔피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메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프린 경기를 다 봤었는데 또 프린에서 했던 팀들 중에 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이었어가지고 좀 저희도 첫 경기인 만큼 좀 준비를 잘 해서 네, 경기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앞선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했었는데 네, G2를 좀 만나보고 싶고 이제 LCK랑 FPL팀은 뭔가 항상 자주 만났던 그런 느낌도 있어서 또 G2가 이번 MSI에서도 잘하기도 했어서 네, 만나보고 싶습니다. 또 이제 2년 전에 좀 우승하고 나서 또 2년 만에 또 진출하는 것만큼 좀더 성장한 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좀더 잘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이번 한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,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4시드에서 하다 보면은 좀더 대진이 힘든 점도 있고 또 그때는 프린부터 시작했어가지고 좀 컨디션 관리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오히려 경기를 많이 해서 장점도 있었다 생각하고 또 이제 1시드로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4시드보다는 좀더 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앞에 경기들을 먼저 보고 메타 파악을 좀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,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결승 무대에 오르는 게 정말 간절하고 또 2년 전과는 다른 또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네, 열심히 네, 잘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디자인만 봐도 진짜 이쁜 것 같고, 뭔가 e스포츠 유니폼이라기에는 좀더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서, 네,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것 같아요, 디자인? 아무래도 이제, 일단은 LCK 이제 결승 상대가 젠지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젠지 상대로 이겨 본 적이 없어서, 이번에 좀 결승에서 이기게 되면서 뭔가 벽을 한번 깨는 느낌이 있고, 이번에 다시 롤드컵에서 만나도 좀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수 있고 또 이제 1시드로 온 만큼 더 잘할 수 있는 네, 자신감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롤드컵 하게 됐는데 또 멀리까지 온 만큼 최대한 팬분들이 더 즐겁게 보고 이제 경기 즐길 수 있게 최대한 꼭 올해까지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적 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